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제70회 칸 국제 영화제의 후보작이 공개됐습니다. 봉 준호.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산골 소녀 미자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거대 동물 옥자와의 뜨거운 우정을 그려낸 SF 영화인데요. 봉준호 감독과 칸의 인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06년 영화 괴물로 감독 주간에 초청. 2년 후에는 영화 도쿄로 주목할 만한 시선에 노미네이트 됐었죠. 이듬해에는 영화 마더로 동일부분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인 감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신이랑 인터뷰하면서 계속 또 그 질문이 다시 아니 왜 경쟁이 아니었던 거냐 이런 아 저 왜 잊고 있었는데 왜 다시 그 자극하는 거야 영화 옥자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화려한 라인업 할리우드 톱 배우 틸다 스윈튼부터 제이크 질레날과 릴리 콜린스까지 정말 굉장하네요 틸다 스윈튼과는 뭐 이제는 약간 마음을 나눈 동지 같은 개념이 된 것 같고요 이 독특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는 안서연 양을 섹션이 만나고 왔습니다 영화 속에서와 사뭇 다른 모습이죠. 어린 나이에 배우로 데뷔한 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서연 양.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부터 두 눈 가득 웃기를 바짝 품은 모습까지 벌써부터 연기 내공이 느껴지네요. 우리 영화가 칸에 간다. 따라서 주연인 너도 간다. 사실인가? 제가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까지도 저는 아예 안 믿겨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딱 문자 보냈는데 감독님이 다 너 덕분에 찍을 수 있었던 영화다 하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하트 그러면은 제가 레드카펫 위에서 하트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위한 손하트 기대할게요 옥자와 함께 홍상수 감독의 그 후가 경쟁 부분 그 밖에 비경쟁 부분의 단편까지 총 7편의 한국 영화가 칸의 러브콜을 받았죠. 옥자의 수상 가능성은 과연? SF 영화에 황금종려상을 주는 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흔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경쟁 부분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봉준호 감독에 대한 큰 신뢰라고 보거든요. 한편 바로 어제 봉준호 감독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아버지 봉상균 씨의 별세 소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봉준호 감독님, 아픔을 딛고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